우리가 중학교,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수학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? 바로 근의 공식하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. 다른 공식들은 대학생들이나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까먹었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근의 공식은 거의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근의 공식은 안 외워도 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? 엥? 진짜?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근의 공식을 써서 이 문제를 풀 겁니다. 2a분의 4 마이너스 p 8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하면 64 마이너스 4ac 하면 6에 4를 곱하는 게 24 4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0 정리하면 4 8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.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10. 복잡하지 않나요? 더 쉬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문제를 근의 공식을 까먹었어요.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? 전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근의 공식을 배우신 분들은 근의 공식을 까먹으면 못 푼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2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4. 그러면 원래 여기가 3이 돼야 되죠. 그러면 8이 됐으니까 3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5는 0, 2는 어떻게 되죠? x-2의 제곱은 5, x-2의 제곱은 2분의 5, x-2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.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?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으로 쓸 수 있겠죠. 이걸 정리하면 x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. 아까처럼 써보면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거예요. 어때요?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겠죠? 여러분은 사실 근의 공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근의 공식이 없으면 문제를 못 푼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. 계속 저와 같이 공식 없이 문제 푸는 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